23장 2절. 사도행전 23장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의 입을 치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이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리라. 당신의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러가 앉아서 율법을 거역하여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라고 하니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노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라고 했음이니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산헤드린 앞에서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 재판을 받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바울을 치라 그랬어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명령하기를 그의 입을 치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 이 회칠한 벽이요. 네? 그 사실 엄청난 욕이죠. 회칠한 벽. 네, 여러분 그 무덤에 있는 뼈다귀들, 어? 그 뼈다귀들 같은 그런 무덤, 뭐 이런 회칠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회칠한 벽, 위선자 그런 굉장히 그 나쁜 그런 말인데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겠어요. 예? 매스껍다는 예? 속과 겉이 틀린 뭐 이런 예? 속이 더러운 회칠한 여러분 무덤의 그 안에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그 시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아이디어라고. 회칠한 무덤. 그래서 그 속은 아주 더러운. 어? 네 속은 아주 더러운 자식. 뭐 이런 예? 아주 그런 나쁜 그런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벽에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 치라. 예? 당신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고 앉아서 율법을 거역하여 나를 치라고 명령하냐. 자 여기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많이 맞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고 얘네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엄청 당한 상태야. 수없이 당했다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거의 매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지금 이 사령관이 겨우 이렇게 살려줘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지금 재판관 이 상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업셋했겠어요? 이 특히 이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런 계속.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화가 난 김에 그냥 터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육신이 있잖아요. 바울도 육신이 있는 거야. 대제사장인 줄 몰랐겠어요? 5절에 보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아니 지금 바울이 누구야? 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스테반 죽일 때 거기 있어 아나니아를 몰랐겠어? 에. 지금 바울을 업셋돼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예수님과 틀린 거예요. 즉 바울은 그래도 양반이야. 여러분 치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 이 액세만 막 나올 거 아니야.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내가 가장 약한 점이 그 누가 여러분 때리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상상해봐. 누가 와가지고 입을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뺨을 때린다거나 입을 때린다고 생각해봐. 화가 엄청 날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은 거의 맞아 죽다가 살아난 분이 그 유대인들한테 당한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자기 잘못하면 죽는 거야. 죽고 당하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하고 좀 비교를 우리가 해보면 틀려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랑 틀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할 거라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래도 얌전한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입을 누가 와서 때렸다고. 입을 확 깨물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이해가 간다고. 안 그래? 네.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틀려. 18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리에 관하여 묻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노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옆에 서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하니 지금 사도바울아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째요 내가 나를 치느냐. 완전히 쿨하죠. 이게 우리 인간하고 예수님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강하게 하죠. 예? 설교랑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적인 거랑 공적인 거랑 틀린 거예요. 패스터가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아주 강하게 한다고요. 그러나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할 때 그런 식으로 설교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전달 안 돼요. 그러니까 퍼스널리 하는 거랑 공개적으로 하는 거랑 틀려야 돼요. 내가 강대상에서 하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마귀 이단 목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돌아온 분들 댓글 다는 거 보면 아주 무섭게 그 무섭게 하는 이유가 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안 무서워요. 사실 굉장히 양처럼 순해요. 1대1로 보면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근데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전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변인으로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설교할 때 완전히 틀리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잖아. 설교가 아니잖아. 근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막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쿨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못해.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주님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세요. 8장 42절 8장 4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째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실착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진실을 말해요. 진실을. 그렇죠? 진실을 말하고 그쪽에서 어떤 태도를 나오더라도 쿨하게 말을 해요. 나는 쿨하게 안 돼 그게. 여러분들을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러고 그럴 때 같이 막 언성 높이고 막 이러죠. 언성 높이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쿨하게 다 예수님처럼 말하겠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참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막 넌 막 이 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어떻게 말해? 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해 어째?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냥 서로 막 예? 저쪽에서 공격하면 이쪽에서도 막 예, 공격하게 되고 막 그런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틀려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해 어째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하는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네가 이쪽에. 주님은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처럼 나는 마귀 안 들렸어.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일 뿐이 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도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쭉 이렇게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틀려요 우리랑. 하나님하고 우리랑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은 그래도 우리보다 저보다는 더 나아. 내가 항상 그러죠. 내가 가장 약점이 누구한테 맞으면 그거를 컨트롤 못한다고. 그게 언젠가는 그게 이제 시험에 걸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냥 입을 치니까 이 회칠한 대제사장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대제사장이야. 그 유대인들 이거라고. 누가 대제사장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알아야 되지. 그 퍼스널리 하는 거랑 프리칭 하는 거랑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 나지. 화 안 나겠어요?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한테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에요? 근데 또 끌려와가지고 또 이 그 누가 와서 입을 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 정도는 양반이야 사실 바울. 우리 같으면 더 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말해 이 회칠한 벽이 하나님께 당신을 치시리라. 그러니까 퍼스널리 한 거야. 그렇죠? 당신이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러가 앉아서 율법을 거역하여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라고 하니 사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걔네들 대답 안 해. 대답 안 하고 또 뭐라 그러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예.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제사장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랬더니 지혜롭게 뭐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워. 스토리를 싹 바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I don't know.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지. 왜? 자기가 알지. 이제 잘못하면 죽는 거야.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우선은 컴다운 시켜야지 걔네들. 계속 화내고 야 와와와와 이렇게 할 수 싸울 수 있어 거기서.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그래.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이는 그룹대기를 내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라고 했으니라. 지가 욕해놓고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알았지. 바울이 누군데.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 잡아다가 데려가다가 사형시키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몰라요. 자,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자칫하다간 거기서 그냥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주 지혜를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지. 니에미야 기도라 그래. 어떡할까요?
대답을 해라. 그랬을 때 왕이 대답해라. 그 우리가 니에미아 기도라. 그러니까 1초 동안 탁 기도하는 거야. 주여. 그럼 주님 딱 주는 거, 아이디어를 주는 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6절에. 그러나 바울은 한편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편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 외쳐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도다라고 하는 부활과 소망 때문에. 지금 봐요. 바울의 머리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갔나. 그 니에미아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준 것 같아. 딱 보니까 얘네들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이야. 이게 앙숙들이 모였어. 안숙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심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요거 싸움 붙이자. 머리가 싹 돌아간 거지. 그래가지고 사두개인은 리버럴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요. 리버럴. 걔네들은 안 믿는 거야. 리버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 지옥 이런 거 안 믿는 것처럼 똑같아. 사두개인들이 그런 애들이야.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믿는 애들이야. 펀데멘탈. 펀데멘탈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고지식하게 하는 애들. 그래가지고 그거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아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은 얘네 둘이 싸움을 시키는 거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이러는 거예요. 형제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도다. 그것도 반은 진리야. 반은 진리고 반은 아니야. 왜? 21장 28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소로 들어왔는 줄 알고 성소를 더럽힌다 해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4장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그때 여기에 그들의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랬다고.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를 전파하는 거 거기에 격분한 애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리버럴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빨리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한 거야.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반진리를 얘기하는 거지 사실. 예. 자기가 그 이방인들 때문에 걔네들이 죽이려고 그랬던 건데. 예. 그다음에 그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도다 라고 했더니 사두개인들이 꼭지가 도는 거야. 아까 사도행전 4장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냥 지혜로워야 돼. 그 빠져나오잖아 여기서. 네? 잘못하다가 마저 죽는 건데. 그래서 7절에 그가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그러니까 싸움을 붙이기에 딱 좋은 게 부활이야. 부활. 사두개인은 난리가 나는 거지. 왜? 리버럴들은 안 믿어. 부활이 어딨어. 이 리버럴 그 목사들 지옥 안 믿잖아. 지옥 안 믿어요 걔네들. 그 잘잘법에 나오는 걔네들 보면은 지옥이 지금 이 세상 사는 거라고 그러고 천국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뭐예요? 사두개인 애들 같은 애들이 안 믿어. 성경에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안 믿는 애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예. 부활 있어. 천사 있어. 영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싸움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 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때 큰 아우성이 일고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들이 일어나 항의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아볼 수 없도다. 그러므로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싸우지 말자라고 하더라. 그거 웃기죠? 금방 죽이려고 그러더니
또 바울 편을 들어. 그러니까 바울의 그 지혜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이래요. 인간의 면모가 드러나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인간들이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애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편견이 있다, 편견. 인간이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가 있어. 그 아이디어 편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리버럴 미디어들이 무조건 트럼프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면 그냥 24시간 까잖아요. 그렇죠? 뭐 바른말을 하든 이상한말 하면 4년 동안 계속 그냥 까는 거야. 왜? 편견 때문에. 무조건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 나쁜 거야. 다 편견. 바른말을 해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엄청 악한 거예요. 엄청 악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의 그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 우리가 맞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뻐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예? 저 이쁜 짓을 했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아니 그전에는 죽으라고 죽이려고 그러고 들고 그랬던 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편견이 모든 그런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들어도 안 보고 우리가 전파하는 걸 들어도 안 보고 무조건 킹제임스 성경 이러면 그냥 그 편견에 쌓여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 거짓 목사들이 킹제임스 성경 이단이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여러분 댓글들 보면 이단 목사인 줄 알고 뭐 무섭고 뭐 마귀 목사인 줄 알고 그러다가 어떻게 들었는데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고 뭐 이런 확신들이 생겼다. 이렇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거 제 설교나 가르치는 거를 한 번 그대로 40분, 50분 들은 사람들은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편견 때문에 듣지 않든가 아니면 들어도 자기 그 편견, 즉 칼빈주의 누룩, 그 다음에 은사주의 누룩,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리키는 기복신앙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내 걸 들으면 그 편견 때문에 이건 틀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편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결정타라고 봐요. 이 편견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든 안 받든 이 똑똑한 사람들은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 받든 안 받든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페어한 사람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맞는 것은 맞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같은 죄인 중에서 구원 받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편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삐뚤어 가지고 구원받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죄를 짓더라도 같은 무슨 죄를 졌다. A라는 죄를 같이 졌다. 한 사람은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했다. 이런 사람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타당하다는 것을 변명을 통해서 하면서 자기는 죄 안 졌다. 이런 사람하고 구원받을 확률이 있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전주의 선한 양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라고.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와.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 즉 예수의 보혈, 십자가에서 보혈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심을 자꾸 억누르고 양심이 얘기하는 거 듣지 않고 양심을 죽여버리면 그 다음 구원받을 찬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이 페어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죄인이라도 페어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하고 잘못하고 자기 자식들 잘못하고 잘못하고 자기가 가족이 잘못하고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한 건 맞고 자기 자식이 한 건 맞고 자기 가족이 한 건 맞아. 남이 한 거는 조그만 것도 다 틀려. 그런 사람들은 첫째 구원받기 힘들고 서로 구원받아도 바이브 빌리버 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죄를 저도 정직하라고. 김 목사님이 죄를 짓고 살라 정직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같이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정직해야 된다. 그걸 감추려고 변명하려고 그런 사람들 절대로 발전성이 없어요.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큰 덕목이 내가 봤을 때 정직성이에요. 뭐 정직한 사람을 죄 안 짓나? 다 죠. 근데 정직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쓸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명도 주고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한국 목사들 바이블리버 지금 한 명도 내가 못 건졌잖아요.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직하면 자기가 나는 그거 하다가 굶어 죽겠으니까 못하겠어요. 이렇게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래도 좀 쳐줄 거야. 근데 막 의로운 척하면서 그냥 성인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생각해봐요. 자기가 의로우면 당연히 킹제임 성경 받아들이고 마귀가 변경한 성경 버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교리가 들어가고 은혜 복음 전하고 그래야지. 그거 안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신자처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성령대로 믿는 목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새 우리 거 보고 선교사 분들이 몇 분 지금 그렇죠? 그분들이 정직하게 따라오면 하나님께 쓰신다고. 열매 많이 주고. 근데 이제 만약에 누룩을 같이 해가지고 성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엔 희미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안 줘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 두려워하고 사람들 겁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진리가 있는데 바른 킹제임 성경 있고 바른 은혜 복음 있고 바른 하나님의 경륜 그런 걸로 무장된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자 여기서 그러므로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싸우지 말자. 심한 불화가 일어나니 사령관은 혹시 바울이 그들에게 찍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그를 무리 가운데서 강제로 붙들어 병영 안으로 데려오라고 하니라. 그래가지고 빠져나오게 됐어. 예, 빠져나오게 됐죠.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 특히 은사주의 목사들이 자기도 이렇게 주님이 와서 얘기했다 이런 사람들 헛소리하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 때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하는 걸 지금 자기네들이 한다 그러면 완전히 마귀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애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직접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한 것처럼 내 곁에 잠자다가 침대에 있는데 뭐 몇 피트짜리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병원을 짓지 않으면 나 죽는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병원 짓게 오랄라브 그 하스피탈이라고 신학교 지고. 예, 그래놓고 비참하게 죽었지 걔도. 지가 그렇게 했으면 지 살아야지 왜 죽어? 예, 오랄라브 제일 유명해요. 이 여기 라버트 슐러 이런 애들보다 훨씬 유명한 애들. 걔는 대학교까지 세우고 뭐 병원도 엄청 돼. 사기쳐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침대 옆에 나타났대. 여기 이 구절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그랬대. 병원 안 지우면 너 죽는다고. 누구 닮았어? 조용기 닮은 것 같아. 조용기도 거기서 배웠겠지. 걔들 다 끼리끼리 오랄라버 이런 애들. 라버 슐러 그 다음에 조용기 다 그 긍정적 사고방식 은사주의 그거 한 애들이라고요. 그 원조가 그 오랄라봇이야. 걔가 그렇게 사기쳤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깨우고 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마귀가 온 거야. 예수님이 아니라고. 또 예수님이 아유 어서 오십시오 이러지 말라고. 옛날에 그 마틴 루터는 실질적으로 그 영적 그런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빛의 천사로 나타났어 예수님이라고. 그때 잉크병을 집어던졌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그 빛의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은 그 당시에 살았던 몇백 년 전에 살았던 마틴 루터보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알잖아요. 마틴 루터 때보다. 근데도 많은 목사들이 마틴 루터보다 못해. 마틴 루터는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사탄이지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지. 예수님이 나타나 빛의 천사로. 그래서 바울아 기운을 내라. 예, 그때는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도 있었고 다 있었던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 마지막 때는 그 은사가 없어지죠. 그래서 자기 동료도 못 고치고 밀레토에다 두고 가죠. 트로피모를. 그런 거 봤을 때 틀리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지금 23장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몇 년 뒤에 없어지죠.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운을 내는 거예요. 기운을 내는 거예요. 사탄은 어려운 일을 만들고 꼬이는 일을 만드는 이유는 화내는 일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야. 여러분 기운을 빼게 하는 거예요. 기운. 기운만 빠지고 의욕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일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입을 두집어 쓰고 아이고 주여 주여 이러고 있지. 그런 사람 누가 써? 하나님 쓸 수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방해가 왔을 때는 더 챌린지, 여러분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저는 그래요. 오히려 가만히 편할 때는 안 좋아. 뭔가 도전이 와야지 혈압이 올라가지. 알아요? 더 싸우고 싶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밥 먹기도 나 어떨 때나 아 이거 꼭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나? 그냥 알약 하나로 그냥 탁 그 시간 아까워 밥 먹는 거.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시간이 아까워 그런 거 밥 먹는 거. 그 귀중한 시간 밥 먹고 30분이나 밥 먹고 있어. 생각해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알약 하나 뿅 하면 1초야. 30분 버는 거야. 그쵸?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난 가끔가다 그런 생각 많이 해. 혼자 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업셋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짜잔한 일로 방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운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 내 니한테 절대로 안 진다. 너한테는 내가 당하지 않는다.
저는 그랬어요. 내가 31년을 당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러분한테 몇 번. 내가 31년을 그놈한테 당했는데, 마귀한테 당했는데, 내가 너한테 쳐. 그래서 내가 3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너 지났어. 나도 늙었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데, 그날을. 내가 기억해놨어. 31년 딱! 그래서 하루 지나가. 내가 이제 주님을 하루 더 섬겼다. 지금 몇 년 더 섬겼어.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왜 사탄한테 31년, 여러분들 각자가 몇십 년 당했는데, 왜 하루 또 당해? 여러분, 질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인데 왜죠? 사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게 뭔가가 내가 하나님을 큰 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도전 정신이 있어. 그리고 뚫고 나가면 분명히 내가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구원을 받고 큰 일이 일어나요. 그게 꼭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 23년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보면 꼭 그런 걸 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꼭 큰 열매들을 주신다고. 알아요? 우린 지금 몰라. 그러나 내가 겪은 것만 해도 아 그래서 지나가면 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구나.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사역에 있었구나. 뭐 이런 게 쫙 나온다고. 괜히 조그만 거 가지고 기운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의욕 상실돼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혈압이 올라가야 돼. 알았어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하나님한테 혈압 올라가지 말고 김 목사한테 혈압 올라가지 말고 하나 그 마귀한테 내가 네가 날 공격해. 네가 날 공격해. 난 절대 너한테 안 당해. 이런 그게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뚫고 나가. 사탄은 여러분들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이 무슨 일 나쁜 일 일어날 때 더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케어시키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약한 사람들은 조그만 것만 줘도 그냥 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지금 시간상 여기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로마에 가요. 그렇죠? 나중에. 로마에 가지만 비참한 모습으로 간다.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우겨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비참하게 로마로 가. 2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려. 감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지만 그게 최상일 것이 아니에요. 최상은 뭐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바울 동기가 순수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시 길을 열어주지만 조금 손해보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손해보고 가느냐 아니면 1등석으로 가느냐. 여러분 비행기 타면 특등석 있잖아요. 특등석으로 가고 싶어? 아니면 저 뒤에 맨 꽁지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 뜻대로 가면 1등석으로 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저기 맨 꼴찌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님 따라가요. 자, 여기까지 하죠.